샌프란시스코의 임대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그 회사가 스케일 AI라는 회사입니다. 이 스케일 AI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니까 데이터를 여러분들 사전에 오염된 데이터를 오염되지 않는 상태로 바꾸어 가지고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의 회사에게 공급하는 그런 여러분들 음란 폭력적 내용을 데이터에서 제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입력하기 이전에 데이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업이 데이터 레블링이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미국의 데이터 레블링 업체 스케일 AI 창업 8년 만에 시장가치 19조 원까지 올라가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네요. 이 회사가 스케일 AI인데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축구장 2.5개 규모의 대형 임차를 샌프란시스코의 에어비앤비 소유 규모의 3개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스케일 AI는 인공지능 시대의 황금으로 불리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데이터 레벨링을 전문화하는 업체다. 시장 가치가 빠르게 올라갔네요. 2016년에 창업을 한 회사고 공동 창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중국계 루시 퀴고 기업 가치가 현재 138억 달러고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매출 한 10조 정도 가까이 했고 데이터를 청소하는 그런 오염된 데이터를 쓰면 AI는 필연적으로 편견이나 오류가 담긴 저질 대답을 내놓기 때문에 데이터 오염을 여러분들 제거하는 그런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데이터 레이블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저임금 인력을 고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걸 이제 대기업에 공급하는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네요. 그걸 해가 여러분들 1조 정도 수입을 올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가치가 너무나 고평가돼가지고 여러분들 투자금을 받으니까 회의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스케일 AI의 지속적인 성장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늘어나는데 이 전문 매체는 스케일 AI라는 회사는 AI 회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업체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AI 학습을 위해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고 지금 같은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이제 예상 이익을 25배 정도 여러분들 가치를 인정받은 것인데 이거는 너무 높다는 거지. 스케일 AI는 데이터블릭스와 같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니고 매출이 구독형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고 고객은 AI 학습을 위해 라벨링된 데이터를 1회 제공받고 모델 및 서비스 출시가 끝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거다 이야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가 엄청나게 배수를 인정해가 돈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한국도 비슷한 업체들이 많네요. 이 데이터 오염을 제거하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는데 이 에이모 오래됐네요. 2016년 클라우드웍스 2017년 슈퍼브 AI 2018년 셀렉터스타 2018년 이런 회사들이 다 여러분들 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 기업들이네요. 시계를 한번 확장하는 의미에서 스케일 AI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 그러니까 AI를 훈련하고 추론하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를 그냥 입력하는 것이 아닌데 다 청소 작업을 거쳐가는데 청소 작업을 담당하는 회사 그렇게 보시면